어떤 교육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어린 애기 앞에 장애물을 놓았어요. 어떻게 반응하는 걸 봅니다. 한 애기는 장애물까지 열심히 가서는 딱 멈췄습니다. 체념하는 거지요. 또 한 무심하게 한 애기는 장애물까지 갔다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냥 피해서 가는 겁니다. 일종의 도피행이지요. 또 한 애기는 장애물까지 갔다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냥 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어떤 장애물도 제거하고 전진하는 행위지요. 장애물 앞에서 체념하거나 도피하게 되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아가면 그 장애물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한 자로, 능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장물 있어도 내가 그러니까 뚫리고 되더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버드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의 어려운 일을 참고 극복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강한 힘의 소유자이다. 곤란과 장애물은 언제나 새로운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교육기관 초청주일이에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육기관의 초청주일입니다.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1인 목표가 5명이래요. 초점 목표가.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어제 확인하니까 목표가 거의 달성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은 청장년 새생명 초청 축제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쯤 많은 사람 초청을 받았을 거예요. 약속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목표를 정했을 겁니다. 초청했다는 사람 이름을 기록해서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보니까 저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저 속에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청 대상자로 정해서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보니까 3교구, 2교구는 좀 적지요. 분발하도록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1교구 4교구는 좀 많잖아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더 잘하십시오 하고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어느 사람은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일에 목표를 정하고 동참하면 난리가 날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봐라, 아무리 전화해봐라, 아무리 날려쳐봐라, 나는 안 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럴까요? 예수 믿죠. 믿으니까 나오잖아요. 믿으니까 세례받았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초청 전도의 장애물을 극복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데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체념하고 도피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했으면 하니까 되더라. 그러고 할 텐데. 어떤 분은 100명을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합니다. 왜?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 자식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체념하고 도피하고 그런 사람은 항상 안 해요. 항상 못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정 가족이고 수정 공동체가 이 목표를 가지고 구호를 짜자면서 함께 하는데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함께 가야지요. 그리고 구성 멤버로서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군 받은 자들인데 그 은혜의 마음으로 보답을 하는 길이 이 길이고 왕중 왕의 명령이 이 명령인데 우리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 전도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앞으로 남은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달려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소원하고 이번 기회에 못한다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초청 전도 능력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초청 전도의 장애물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초청 전도의 장애물, 초청 전도의 장애물 뭐가 있을까요? 많겠지요. 많겠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초청 전도의 장애물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오늘 본문 잘 알잖아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 환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아들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그냥 애를 써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당신 제 아들은 못했습니다. 당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 그 생각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 못 받는다. 너 그 믿음 가지고 이 문제 해결 못 받는다. 너 마음부터 고쳐, 생각부터 고쳐, 할 수 있는 믿음부터 가져야지. 그런 믿음, 그런 생각 가지고 역사를 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 얼른 깨닫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늘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귀신을 꾸짖어 귀신이 나가게 하고 아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네.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그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 전도는 논리적인 전도, 이론적인 전도, 논쟁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나는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나는 아는 것이 적어서,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그거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초청 전도는 이런 논리적, 논쟁적, 이론적 전도가 아니고요. 한번 와보십시오.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초청합니다. 그런 전도입니다. 그 소리 누구 못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초청하는 만인데. 그러므로 이런 초청 전도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런 패배자의 생각이고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런 졸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다 같이 초청, 예, 전도 고 준비, 야, 다시 전도 고 준비, 야,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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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아멘. 밤낮 그렇게 외치면서 난 할 수 없다고 하니 이게 보통 문제냐 이겁니다. 그러냐 하는 게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난 할 수 없다고 생각 안 하든지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전도 구호를 외치듯이 그 믿음 그 자세 그 마음으로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초청할 수 있다 하는 생각부터 저 정말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생각으로 바꾸어 이번 초청 전도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 전도의 장애물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마귀도 잘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생각입니다. 초청 전도는요. 예. 전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적 투쟁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한 영혼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영 사탄이 그걸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고 손아귀에 잡혀있는 그들을 사랑의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겁니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냥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 데려가 그래 가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고요 힘도 더 셉니다. 우리가요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는 요물이다. 요물 영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마귀 손아귀 묶여있는 사람을 내 힘으로 빼오고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전도는요 예, 마귀가 그 영혼을 안 뺏기려고 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해서 구원해내려고 하고 이는 영적 투쟁인데 이걸 내가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냐면은 내가 할 때 마귀가 쉽게 안 놓고 잘 안 되면 실망할 수 있고요 어쩌다 잘 되면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한다면은 쉽게 실망하거나 쉽게 교만할 수 있다. 그럼 이 전도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을 내가 뺏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도는 하나님의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미소데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는 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천하바다 교환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전도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 고 외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일을 하는 뜻을 따라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막 이룰 수 없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에 붙잡아 할 때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에게 임하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임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전도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립게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은 기쁨과 감사로만 충만하게 되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이는 인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쉽게 안 될 때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끈질기구나, 얼른 안 놓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능력 내가 압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써서 이렇게 큰일을 이루어주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 전도는 하나님 일이고,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주인데 장님이 뭘까요? 그것은요, 예, 해도 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마 이런 생각은 많은 것 같아요. 좀 배운 사람, 좀 똑똑한 사람, 좀 뭔가 좀 내가 좀 낸데 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분은 지식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누구보다도 더 많이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해봐도 별수 없다, 그렇지? 어떤 면에서 옳은 이야기 같아요. 초청 뭐 전도 한두 번 했느냐? 수십 년 했다. 근데 열매가 뭐 있어? 돈 들지, 시간 들지, 고외치고 난리를 쳐서 그날 말 좀 오는데 다음날 와? 다음 주에 안 오잖아. 열매가 하나도 없잖아. 돈만 들지, 소득이 없어. 뭘 그런 걸 또 해? 난 안 해. 그런 생각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초청 주일날 많이 오는데, 꽉 매지도 오는데, 다음 주일에는 거의 안 오잖아요.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죠. 이런데 이 돈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하는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일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 일이 중에 하나가 초청전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도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보다는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에스도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죽으면 그는 자기 죄도 죽는 거고 너는 죄값 없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너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가 자기 죄값으로 죽으면 그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 전하지 않은 너에게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구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그에게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에게 궁극적인 일면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초청전도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초청전도다. 왜 그렇습니까? 아유 예수님은 좋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이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 예수 믿는 거냐, 왜 예수님 구원받느냐 하는 이런 것을 한 30분 정도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도 들려고도 안 하고, 그는 능력이 있어도 그 전하는 분위기가 좋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전달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전도는 교회만 모시고 오면 예배 중에 길을 일부러 막기 전에는 한 30분 동안에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절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귀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모시만 놓으면 절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시는 처음 오는 사람에게 그 기독교 기본적인 것을 전하듯이 설교할 수 없지만 초청주일날은 처음 오는 사람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목사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 듣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맛있는 갈비탕도 드리지, 그리고 선물도 드리지. 아, 이거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우리 그리 안 하면 언제 한 사람에게 한 30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청해오면 그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열매 따지지 말고 열매보다도 그 전도의 사명 감당한 일을 더 소중히 알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 사명을 감당한 일이 중에 하나가 초청 전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명이 와서 복음 들었는데 다음 주일날 한 명도 안 와도 우리는 복음 전한 사명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책임을 질 텐데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 한 사람 안 와도 초청주일은 복음 전하는 그 삶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행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그뿐만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열매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죠. 저는 목회자니까 압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초청주일 왔는데 다음 주일 안 오잖아요. 허수관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전도돼 오는 사람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초청주일날 왔습니다. 지난해 초청주일 왔습니다. 초청주일날 두 번 세 번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 초청주일 와서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아. 분위기 좋아. 찬양대가 너무 찬양 잘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아. 모든 분위기도.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왕같은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 기도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콩나물 씨로 물 주면 물이 다 빠지는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초청주일날 한 분 오고 두 분 오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때 들은 말씀이 뭔가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기회가 되면 계제가 되면 하나님을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수준교 와서 놀란 게 있다 그러죠. 뭘 놀랐습니까? 남자 성도가 많아서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준교회에 있는 분은 잘 모르지. 다른 곳에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자 수가 여자 수보다 더 많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남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보통 교회 가보면 남자 여자 비율이 남자 3, 여자 보통 7 정도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여자는 8인데 남자는 2 정도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충 남자가 4면 여자가 6이에요. 어떨 때는 남자는 4.5, 여자는 5.5 정도. 오늘 시온 자녀도 몇 줄 썼습니까? 일곱 줄 썼어요. 남자가 몇 줄? 남자가 넉 줄이에요. 여자가 석 줄입니다. 이는 괴별이 없습니다. 보통 여자가 넉 줄이면 남자 석 줄, 여자가 넉 줄이면 남자가 두 줄 이렇지. 우리 교회처럼 오늘 보니까 남자가 넉 줄, 여자가 석 줄.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가? 이게 왜 그랬냐? 저는 이것이 초청 전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분들이 혼자 나오잖아요. 초청 주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덜덜 볶습니다.
못 때려도 가지고 때려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도는 못하더라도 남편한테 부담이 있잖아요. 남편 데려가야 되겠다. 여보, 여보, 내 손이야, 여보. 하도 남편이니까 남편이 그래, 당신 마음 들어주지 하면 온 겁니다. 오고 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그냥 더 큰 소리 목에 힘이 들어가고 좋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보니까 괜찮아, 나쁘지도 않아. 아내가 교회 가서 이상한 짓 한 줄로 그랬는데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요. 근데 다음에 여보, 지난해 가서 너무 고마운데 올해 또 당신 안 가면 나 안 돼. 나 데려갈 사람 없어. 여보, 지난해 당신 가서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 지난해 가고 나서 수지 맞았는데 그래도 은근히 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중 당해지 뭐 원다면 가주지. 그래 또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안 불신 남편이 초청 주일용 남편으로 2년, 3년, 4년, 5년 지내다가 그냥 따로 나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 많은 이유가 바로 초청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초청 주일 열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놓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혼자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야기 좀 그래요. 장 아무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왜 그러냐. 초청 주일날 남편을 모시고 못 나와. 초청 주일날 그 남편을 계속 모시고 나왔으면 벌써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5년 지나기 전에 다 보통 성공합니다. 보통 한 2, 3년 지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30년, 40년 다녀도 남편을 초청들도 못 모시고 오면 안 된다. 예, 초청주일 듣고 보니까 별 수 없는 게 아니고 별 수 있지요. 초청주일은 우리 전하는 사명, 전도 사명을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감당기리고 또 은근히 두고두고 열매를 거둔 일이 초청전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전도하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문제만 여인이에요. 남편을 몇 번 깔아치운 남편이에요. 이제 아내예요. 그래서 저 바람둥이 동네 사람도 손깍지를 받는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전도 받고 주님 만난 아내는 감동이 돼가지고 동네 가서 막 전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저 여자가 미친 듯이 전하니까 사람 호기심에 가본 거요.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그 성경 기록이 이제 요한복음 4장 39절 봅시다. 자, 다 같이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2절. 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호기심에 와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저 문제만은 여인 때문에 예수 믿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 너 말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말씀 직접 듣고 믿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거죠. 그래도 결국은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의 전도가 초중 전도입니다. 여인이 행실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알고 해서 전하려면 그는 그러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행실이 나쁜 그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나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니까 와보시오 와보시오 와보시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고 왔다가 예수님만 놓고 받았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든 면에서 수가성이보다 낫잖아요. 성경 지식에서 믿음에서 세상들부터 나쁜 소리 듣지 않는 면에서 수가성이보다 훨씬 낫잖아요. 수가성인도 초청전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뵐 수가 없어요? 뵐 수 있죠. 똑똑한 채 해봐도 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초청전도 뵐 수 없다가 아니라 뵐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정말 힘을 앞에서 수고하셔서 인도했는데 왜 내가 못할 게 뭐냐, 내가 수고하셔서 인도 못한 게 뭐냐 하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초청 전도해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 전도의 장애물이 뭘까요? 그것은요, 전도 의식과 목표의 부재입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없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면 꼭 그렇게 전도해야 돼? 아니면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아니면 놓을 사람은 뭐 나오게 되는 거지 뭐, 그런다고 놓으나? 자, 이렇게 초청전도 의식이, 전도 의식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가 왔습니다. 애기 날 필요 있어? 그런 소리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발표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세계에 뭐 224개 인구가 있는데 뭐 그 중에 우리 한국은 그 출산율이, 임신할 수 있는 그 율이 끝에서 네 번째 그렇대요. 220등이라나? 근데 가임 여성이 한 여성에게서 기대되는 출산율이 얼마나? 1.25명이랍니다. 여자 혼자 아기 낳는 거 아니잖아요. 남녀 여자 두 사람 아기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가 두 사람 목소리에서 적어도 두 명은 낳아야 기본은 유지되는데 합해서 한 사람 낳는다는 소리예요.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낳습니까? 이유는 귀찮다 그거지. 시간 뺏긴다 그거지. 직장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애기 있으면은 혹 달린 것 같고 돈 못 번다 그거지.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세계를 갖고 싶은데 애기 있으면은 방해된다 그거지. 애기 키우면 돈 많이 든다 그거지. 그 돈 가지고 즐기고 엔조이하고 재밌게 살자 그거지. 왜 그렇게 시간 들고 돈 들고 그렇게 신경 쓰고 머리 아픈 거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헛것을 왜 할 거냐. 쓸데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귀찮게 그러지 말고 우리 재밌게 살다 가자. 그래서 애기 안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명령 마음도 안 둬요. 자기가 자기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근데 젊을 때는 애기 안 낳고 그러면 그 시간 내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 돈 가지고 마징도 사 먹을 수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졸릴지 몰라도 나중에 나이 들어 보세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거고 혼자서 쓸쓸히 죽어가도 남이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끝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데 시간 들잖아요. 돈 들잖아요. 때때 욕도 듣잖아요. 때때 귀찮잖아요. 그 귀찮은 일 왜? 시간 되니 왜? 돈 되니 왜? 귀찮다. 안 하면 꼭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세상에 대재앙이 오게 될 겁니다. 밤이 오게 될 거예요. 예, 전도는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최대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만극한 은혜 보답하는 길이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왕중왕입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한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 왕중왕의 명령 중에 명령이 바로 전도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 수정교회가 이 공동체가 함께 전도하고 난리인데 나는 안 하면은 그 수정 멤버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함께 가야죠. 너무 똑똑한 짓 생각하지 말아요. 신앙생활은 애기 좀 순수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녀가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므로라.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도록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명을 소홀히 하면 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사명을 사실 깨달아 알고 그리고 또한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없으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어도 시간은 절로 흘러갑니다. 허송세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막급한 후회만 있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기발하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보고 쳐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 쳤더니 합격했습니다. 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 결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청 목표는 몇 명입니까? 아직도 목표가 없다면 하나님은 탄식하실 것이고 사탄은 그래 그래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래 네 마음 난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렵니까 마귀를 기쁘게 해드리렵니까? 저 이렇게 안 해도 금년 또 잘 은퇴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전도 안 한다고 해서 저 은퇴 못 하겠습니까? 내가 은퇴할 때 더 뭐 그 더 뭐 많은 거 받으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일이 수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죽을 때 예수님도 되는데 미리 일찍 예수님께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저는 이제 이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여러분에게 초청전을 하자고 하는 소리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에 앞서서 꼼짝 안 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조 목사 그럴 때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될지도 몰라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 예, 좋은 일에 함께 합시다. 좋은 일이잖아요. 핑계대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하나님보다 내가 너 똑똑한 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귀한 일에 우리 수정 가족들이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 정하지 못한 분은 지금이라도 목표를 정하십시오. 남은 100명도 하고 200명도 하는데 10명도 하겠다 5명도 하겠다 아니면 2명도 하겠다 아니면 1명이라도 하겠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근데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목표는 고수하고 당일날 본인도 안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데리지 않고 그냥 오면 부담이 되니까 아예 본인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주일날 외부인은 왔는데 본인이 안 와. 머리 써서 부담 안 가지려고 안 놀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탄식하실 것이고 마귀는 축하하고 기뻐할 겁니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래 그래 너가 내 마음에 든다. 초청주일날 이번에도 나는 안 놀 거다 그냥 오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 난 안 올 거다 하주님 계시면 때늦기 전에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마귀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다 애기처럼 순수한 마음 가지고 전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전도에 대한 의식도 가지고 자 적든 많든 목표 정해서 우리가 함께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녀는 적게 하냐가 아니라 함께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초청전 장애물 뭘까요? 노력과 열심이 부족입니다. 아무리 내가 전도할 때도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전도는 영적 투쟁입니다. 쟁탈전이에요. 하나님은 작고 과하고 두드린 자의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침노한자 뺐습니다. 애쓴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려고 목표를 정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세를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높은 데 계시니까 잘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 머리카락이 하루 계신데 후 보면 다 알지. 왜 두루 감찰하시느냐? 누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이 베푸시려고 그를 도와주시려고 두루 감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할 때 여러분들이 수정성도로서 수정성도답게 초청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허무태하실 겁니다. 그래 기쁘다, 그래 수고 많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 우리 교회 주변 일대에 8천 세대 아파트를 짓는 일을 시작하는, 그래서 이 땅 동의를 구하러 왔어요. 젊은 남자분이에요. 그래서 초청 전도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닌대요. 어디 삽니까? 어디 산대요. 그래 저 초청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초청하게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이름이 김동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또 제가 그럼 같이 오시죠. 아 자기도 같이 오겠대. 그분 문병주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노력하면 이게 쉽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열 번, 십 번, 20번 쫓아가도 꿈쩍도 안 하고 욕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공짜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된 자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입을 벌려 노력하지 않으면 그 길을 놓치는 겁니다. 전도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미인, 그리고 직분이 높은 자, 신앙 연조가 긴 자가 아니라 목표를 높이 정하고 열심히 전도한 자, 최선을 다한 자가 전도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 작게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일 별이 없어. 그 목표야 너 혼자 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굳이 도와줄 생각을 못 가져. 그런데 목표 좀 크게 가지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시는 목표를 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 너, 내가 너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죠. 역사죠. 정말 성경의 노력이 일러줍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하라. 내 진보를 보이라. 이와 같이 다른 일을 하라. 적당히 없습니다. 충성도 그냥 충성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어디 성경에 적당히 어디 있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성례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붙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더 귀하게, 더 멋지게, 더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례의 역사가 이번 새세면 초청 축제일에 온 수정 성도 위에, 온 수정계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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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